안녕하세요. 저희 옥튼스텝 등하부 이두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의자를 하나 가져다 하나 주시고 덤벨 두 개를 이렇게 손에 들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 끝에 앉아주시고 덤벨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서 옆에다 놓고 손목을 맞춰 이렇게 던지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렸다가 이두의 근육을 사용해서 위로 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손목을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목을 당겨서 쭉 내렸다가 올려주시면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두의 자극이 팔에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쭉 길게 내렸다가 쭉 내렸다가 쭉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계속 쭉.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하고 무릎을 당겨주세요. 붙인 다음에 덤벨은 이렇게 놓고 그 상태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쭉 옆에서 보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어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더 자극이 덜 들어가고 등에 자극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쭉 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등을 사용해서 올리는 느낌. 등 중간에 힘을 줘서 이쪽 중간에 힘을 줘서 올려주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자, 올려주는 거예요. 가슴을 무릎에 밀착시키고 팔을 쭉 뻗은 다음에 덤벨은 앞에 방향을 보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쭉 올렸다 내렸다. 등 가운데에 집중을 해서 올렸다 내렸다. 쭉 올렸다 내렸다. 멈추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계속. 등 가운데에 집중을 하셔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됩니다. 계속 부드럽게 부드럽게 등에 힘줘서 자, 다시 앉아서 저처럼 똑바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덤벨을 이렇게 잡으시고 앞머리 쪽으로, 덤벨 머리가 앞을 향하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쭉 팔꿈치 위치가 계속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 상태로 고정. 그 다음에 팔만 쭉 폈다가 후축 폈다가 후축. 자, 팔꿈치를 계속 고정시킨다는 느낌으로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멈추지 말고 팔을 완전히 쭉 뻗었다가 완전히 당기세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쭉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처럼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신 다음에 덤벨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처럼 팔꿈치를 다리뼈에다 고정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올리는데 올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놔주세요. 새끼손가락에 힘을 더 준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내렸다가 올리면서 안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자, 쏴주는 거예요. 이두 근육을 쏴주세요. 이때 손목이 너무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게 안쪽으로 맞은 상태로 쭉 내려줬다가 새끼손가락에 힘줘서 위로 하면은
상태로 이번에는 일어난 상태로 엎드린 다음에 허리를 펴시고 90도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덤벨은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올리면서 이렇게 쏴주세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등으로 주세요. 등으로 내렸다가 등으로 올려주세요. 허리 펴시고 허리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살짝 앞에 보고 자 등에 살짝 위쪽을 타깃팅 한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좋아요.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집중 등에 집중 등에 집중 천천히 내렸다가 완전히 수축 팔 다 펴고 천천히 올려주세요. 완전히 수축 자 3, 2, 1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덤벨을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게 잡아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엎드리세요. 근데 훨씬 더 많이 숙이세요. 숙인 다음에 배꼽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덤벨을 배꼽 쪽으로 당겨서 수축을 해주는데 이때는 등의 아래쪽 땡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땡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끌어올려보세요. 자, 잘 오십니다. 자, 28초 남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쭉 잡았대 끌어올리세요. 팔 완전히 폈다가 잡아 당길 때 완전히 깊숙이 등의 힘을 사용해서 완전히 깊숙이 쭉 완전까지 좋아요. 이번에는 덤벨을 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앉은 상태로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에 대보세요. 그 다음에 팔을 완전히 핀 다음에 안쪽을 꽉 당겨주는 거예요. 한 손만 자, 팔꿈치를 허벅지에 고정하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릴 때 팔을 완전히 펴고 올릴 때 완전히 주시고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가 좋아요. 이때 반대손으로 이렇게 팔의 이두 근육을 만져보세요. 잘 축적되는지 안 되는지. 팔을 완전히 폈다가 완전히 당기면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있으니까 완전 폈다가 당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팔. 반대팔 마찬가지로 왼쪽이라면 왼쪽 무릎 허벅지에 왼쪽 팔꿈치를 대주세요. 그 다음에 폈다가 쭉 올릴게요. 둘, 셋, 좋아요. 넷. 쭉 잡아 당기세요. 당기세요. 좋아요. 당겨요. 자, 이제 마지막에 홀딩 호흡 할게요. 자, 놔주세요.
상태로 다시 쭉 일어선 상태로 덤벨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허리 핀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올게요. 이제 다리는 거의 핀다고 생각하시고 허리만 숙여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완전히 허리를 계속 펴주시는 거에 주의하세요. 척추 기립근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때 시선을 계속 앞으로 보게 하고 있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러니까 고개가 아래 떨어져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항상 시선 앞으로 보면은 허리를 계속 휘시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후. 이번에 한 번 더 하는데 더 깊숙하게 숙여볼게요. 상태로 허리 펴시고 허벅지에다 놓고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밀고 올라오세요. 완전 내려왔다가 올라오세요.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려가세요. 대신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핀 상태로 시선 앞에 내려갔다가 이 상태로 쭉 올라오세요. 천천히 내려가서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 손 내뱉으세요. 후.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 좋아요.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10초. 자, 7초. 마지막 세트예요. 4초. 자, 3, 2, 1. 옵트 스텝 등하부 유도 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